자, 그럼 오늘은 마파두부. 마파두부 한번 시식해볼게요. 마파두부. 찌뽕에서 나온 마파두부인데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과연 맛이 어떨지. 마파두부. 그 마파들이 먹는 거 아니야? 마시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뭐, 왜? 일단 먹어봅시다. 이거 마파두부도 이거 섞어야 되나? 이거 섞어서? 이렇게. 자, 비주얼 봐. 비주얼 봐. 와, 맛있겠지. 괜찮다. 아, 괜찮다야. 다음에는 면을 한번 먹어봐야겠어. 괜찮다. 마파두부. 괜찮다. 냉동밥 특유의 그 냄새가 없어. 그래서 괜찮아. 진짜 냉동밥 그 특유의 냄새가 없어요. 많이 없어. 있는 점진 내가 코가 막혀서 모르겠는데 별로 그런 게 없어. 거부감이 없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 난 솔직히 말하면은 네이버에 있어요. 네이버에 나오는데? 네이버에 나왔지, 뽕.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진짜 다음에 또 시켜 먹을 것 같아. 앞으로 계속 이용할 것 같아요. 맛있어요. 진짜 생각보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그렇게 막 냉동 특유의 그 느낌이 없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땡큐, 땡큐, 땡큐. 형, 감사합니다. 뭐야 이건 또. 쓰레기네. 저 농락아냐, 농락. 저 농락아냐. 쓰레기네. 맛있다, 근데. 그러니까 양이 좀 작긴 한데, 여성분들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이거. 이거 어디서 뜯냐, 이거? 이거 어디서 뜯지? 아니, 뜯는 데가 없냐, 이거? 아, 됐다. 인스턴트 밥은 아니에요. 영양가가 아주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 그런 맛있는 밥입니다. 그때 딱 프랑크 소세지 하나 딱 먹어주고.
딱 어? 황해에서 하정우가 나오면서 나 이거 하나 먹는 거. 아쿠 아쿠 아 뜨거 아 내가 영화배우였으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영화배우 같은 거랑 저런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시다 보면 제 연기 가끔 할 때 있잖아. 연기 잘하잖아. 그지? 아우 아우